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에 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이니요. 주님 당신은 사랑이니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연락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님의 그 허락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며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과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빛을 온 내 지역, 내 지역사회와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불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이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가든교회에 있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진리의 기둥터로 이 지역사회 복음의 전당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제단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태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금까지 펴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오직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담당하신 하나님의 주회장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모든 사역에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찬양을 예배하신 우리 찬양대우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동이 터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주의 사자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말씀으로 깨달으며 죄에서 돌아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 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눈물을 받아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나 두려워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선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곧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찬식도 있고 풀어야 할 성경 구절도 다섯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분, 25분만 말씀에 초점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먹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주일에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 돌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얽매인 마음, 세상의 것들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열매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짧은 이 구절 말씀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교훈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다 씨가 떨어졌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네 종류의 밭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씨앗을 받기는 받습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는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더 보다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뭘 듣는지를 watch, 주의해서 들으라. Pay attention,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듣지 말고, 예, 다 귀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이거죠. 한 귀로 끝, 금방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청종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때때로 나타나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청종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세상 사람들도 뭐 마음먹게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비유를 통하여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청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냐? 아니란 이야기죠.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말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bowl, 그릇. 아니 누가 세상에 등불을 갖다가 그릇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딨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평상은 침상을 가리.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경 위, 램프스탠드 위에 놓고 온 집안이 그 방이 다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등불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잘 듣고 따르려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비밀처럼 잘 감추어 놔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릴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사람은 들은 말씀이 그 주위에 빛이 이렇게 비추듯이 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산다는 말입니다. 22절 보세요. 제 말씀이야. 22절 말씀,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지. 다 나타내게 돼 있지. 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다 이렇게 드러내지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신약에서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1500년 기간 동안에 예언되어진 말씀은 거의 다 성취가 됐고 성취 안 된 거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림 외에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로 사도들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게 세상에 알려지게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상 기도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지게 한 결과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복음은 주님의 빛은 계속해서 나타나질 겁니다. 드러내질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이 진리를 빛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시카이나 글로리로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3장이던 13장, 19장, 24장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셨을 때에는 밝은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진리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가 앞으로 눈에 펼쳐 천국을 묘사할 때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그때는 쓸데가 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스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병행 구절을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온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빛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에 참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희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등경 위에 비추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춘다고 얘기하시고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선한 행실. 성경의 선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의 삶의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실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영향을 받고 주님 앞으로 온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2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 후에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 헤아리다라고 하는 영어의 매저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에 그릇에다가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이게 얼만큼 되는지 달아보는, 양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그릇에 많이 담기면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이죠. 그죠? 예.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양을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에는 씨뿌리는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듣고 잘 청종하는, 정말 듣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더 많이 말씀을 받으며 더 많이 받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렇게 청종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하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에 없지? 다 똑같이 들은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왜 구원을 저 사람은 못 받았지?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왜 그 사람은 다 빼앗기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달란트 주고 한 달을 줬습니다. 다섯 달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섯 달을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을 더 남기고 두 달 더 남긴 거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듣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긴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종한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데 뭔가 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다섯 달란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달란트 더 준다 그랬습니다.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더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빼앗아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하신 게 똑같은 얘기예요.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잘 들은 것만큼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이죠. 잘 듣지 않은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라고 얘기하신다. 나중에.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설교. 말씀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지어야지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길게 23절까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또 비유를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 근데 다 같이 폭풍 몰려오는데 폭풍이 한번 몰려오니까 모래 지은 집은 다 무너져버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집을. 그런데 들어도 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건성으로 듣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지금 잘 들으세요.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환경에 이 사람도 집을 짓고 이 사람도 집을 짓는 거예요. 뭐 또 좋은 무슨 뭐 대리석과 대그를 짓고 나무를 이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재료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쌓는 거를 보니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쌓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쌓는 거,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으로 드러난 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어쩌면 같은 교회를 다녔어. 같은 설교도 들었어. 같이 교제도 했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이민생활 뭐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다 고생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민생활 다 고생하면서 다 그래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 어디서 차이가 났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드렸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다 잊어버렸어. 그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표시가 있다. 어떤 표시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 속에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도둑 안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빚을 어떻게 가리냐는 것이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님, 성령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드러내야 되고, 직장생활할 때도 드러나야 되고, 사회생활할 때도 드러나야 되고, 골프대회할 때도 드러나야 되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말씀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 올려주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가 곧 잊어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막 묻었어. 시커매. 그런데도 금방 잊어버려.
그냥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율법에 들여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무슨 자라? 실행하는 자라. 무슨 자라? 실행하는 자.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듣고 전.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당연히 그렇게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헤아림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살면, 나타내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대요.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4절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면서도 하나님 아노라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 얘기 들어볼까요? 바울?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거룩하게 된 자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에 드러나고 나타내는 게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죠.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도 얘기했어요. 저런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고 있는 사람.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요. 자기 의의만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하나님이 열 가지 해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아홉 가지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덟 가지 하는 사람도 다섯 가지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 사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정말 들을 귀나 들으라고 하는 그 귀를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후에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거지. 열 가지를 다 못해도 내가 정말 아홉 가지, 여덟 가지, 일곱 가지는 최소한도 아니 과반수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 저도 옛날 고등학교 때 짝꿍이 그런 걸 드러내고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선한 영향, 착한 영향, 좋은 영향을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지금 몇십 년 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빛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고 근데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는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 때나 여러분 말씀 볼 때나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 깨우쳐 주실 때 잘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 부부 세미나 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할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앉을 때까지 야 성경에 축종하라 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은 아내들한테 한 얘기 당신한테 한 얘기 남편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음 버리신 것처럼 아내가 있다. 당신 이거 말씀 봤어? 죽기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받고 변화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내놓고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랑하라구나. 남편들이 목숨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열매가 맺는 거라 이거지. 열매를 맺히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아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그동안도 숱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그 빛이 여러분 주위에 항상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1절 25절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빛을 가지고 있는 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을 정말 비추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잘 듣고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시험문화예술인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 방에서 잠깐 전화하시면 좋겠고 지난주 리뷰 예배 때 방문하셨던 양청원의 내용은 지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 예배 후에 중원문 PTA 모임이 유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한편 각 구역 모임이 있는 중입니다. 속하신 구역 모임에 참석하셔서 구역장님들 따라 말씀을 듣는 것 교제 서로 위한 규제로 은혜를 이루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구역원들은 예배 말씀 잠시 기다렸다가 방향식으로 모여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 예배는 리브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리브가 전도의 연들 잘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 합계하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리브가 전도님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부 모임이 교실에 있습니다. 이번에 강대중장님 부시려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Father's Day라서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점심 친교가 준비되는데 친교 공사 담당 구역은 제 19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도 7월 첫째 주일에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셋째 주일이라 각 주의 정기 원래가 있습니다. 임원들 미리 준비하시고 12월 8일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와 거리 연주를 위해서 6월 넷째 주일부터 1시 30분에서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장례장님 하신 장원주 사님, 문태영 지자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를 발간하는 겁니다. 축사 써주실 분들, 특별 준비자들 써주시고, 교회님 누구나 써주셔도 됩니다. 7월 말까지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이웃교회, 배들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음악회 하이든의 첫 창립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문태영 지자님께서 발인선 수업을 하시는데,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에 재미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회 전 2주 지역 장애인 체전이 우리 교회 가까이 멘도 애슬릭 캄프닉스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을 우리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실 친교공사분들도 교회 멤버들 돕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골프대회가 단기 선교 호르의 골프대회가 송학리에 모두 86명이 86 선수들이 힘써 선전분투했습니다. 아마 두 86홀이라서 두 노르시스트 사우스에서 나눠서 한 모양인데요. 챔피언에게는 그 멋진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주어지고 쌀 한 군데 혹은 상품권도 준비해냈다가 우리 교인들 많이 다른 교인들을 초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보니까 챔피언 1, 2, 3등은 거의가 다른 분들 3등 하신 분 한 분이 김진재 집사님. 와우. 그래서 김진재 집사님에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접상의 윤호철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장타상의 김지영 집사님, 양파상. 보다 열심히 해서 다들 좀 잘하라고 좀 경의를 달랐습니다. 최영원 집사님하고 김영복 장로님 양파상 상도 양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고령자 상도 최찬입니다. 우리 바울 기도원들 문화체육부에 주관했지만 바울 기도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황기선교가 많은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드린 대로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입교인에 한해서 세례 받으신 분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교회 뭐 실이나 검증하려 있는 분이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세례 받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다락방에서 세례를 받기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찬이신 오늘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고귀한 사랑 우리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까지 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이 귀한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길게 나타나니 그는 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아는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목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걸 힘을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다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잘음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열심히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고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쁨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안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래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일부 예배나 영어 예배 때 하신 분들은 이부 예배 때 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느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좋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기억하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못하신 분 계십니까? 떡 못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재림이 하시기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를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성찬 예식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떠나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성찬 없으십니까? 찬양해 마십니다. 연주자들 아직 안 받으신 분 저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 감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활하심의 그 소망을 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애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지나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나와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인하여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와 여러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대로 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피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믿으며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시는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에 계신 빛을 늘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